나 끝났나? 좀 부서졌는데 괜찮지? 돌아가면 조합에 찾아가 꼭 살해해야겠어. 좋아.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동님! 제동님? 페레로 주인님! 아, 로코. 어찌 그리 심각하게 계십니까?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말이네. 자네는 듣지 못했나? 소리 말씀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기분 탓이겠지. 이제 출발할 수 있나? 이 로코에게 맡겨주십시오. 알겠네. 그럼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볼까? 자, 이번엔 어디로 모실까요? 응? 움직이자! 주의해야겠고. 저는 선의의 대리야. 로코에게 맡겨주. 한눈 팔지 않도록. 장난이 심한. 한눈 팔지 않도록. 아이고. 주의해야겠고. 이 로코에게 맡겨주십시오. 맙소사. 야! 어서 서두르게. 사람 살려! 어서 서두르게. 선의를 불러오도록. 용서받지 못할 짓이군. 응? 오휴, 내 심장. 어서 서두르게. 어찌 이런 일이. 맙소사. 잠깐. 용서받지 못할 짓이군. 너희에겐 죽음벌이다.
감히! 저는 전투 대세로 이번 기선을 제압한다. 이 로코에게 맡겨주십시오. 준비하라! 한 방에 간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잘 봐! 진로를 확인하라. 차례네. 함께 춤춰볼까요? 쭉 미끄러져. 이럴 순 없어. 이마. 로코님이 상대해주마! 거대한 기합이다. 저자가 두목인가? 실수 용납지 않는다. 불사라! 끝났는가? 저는 전투 대세로. 이런 일이. 전술을 뒤집겠다. 화력 집중. 저는 전투 대세로
일은 긴장할. 큰일이! 루코! 여길 벗어나야 한다! 이 오른편 전타! 전속 전진! 주인님! 큰일입니다. 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인도 항로의 개척과 신대륙으로 이어지는 신항로의 발견은 유럽 전역에 모험과 교역의 열병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해를 떠났고 그중 일부는 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대다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 후 대항해 시대, 신항로의 발견과 항해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충돌과 교류로 세계가 급변하는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의 모험가들이 지금 각자의 이유로 대양으로 항해를 시작한다. 그들 앞에 다가올 거대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